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 한복을 더욱 빛나게,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해다. 목이 있는 신발을 화, 목이 없는 신발인 해를 함께 화해라 부른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부산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통 가죽신 화해를 만드는 장인. 우리는 그를 화해장이라 부른다. 사하구 감천동의 한 작업실. 이곳에서 만난 안혜표 선생. 그는 화해장이다. 이 좁은 작업실에서 우리의 전통 신발 화해를 만들며 오랜 세월 그 맥을 지켜왔다. 그 집안이 원래 그 신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조선 말기 사람이라 1800년도에 신을 만드셨고, 그 이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도 또 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해방 이후에도 쭉 신을 만들어서 생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친이 아버지께서 신을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진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시작한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전통신이 현대화에 밀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갔고 늘 생계 걱정에 다른 일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안혜표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통을 지키고 뿌리를 이어나간다는 자긍심으로 힘들고 고독한 40여 년의 세월을 버텨왔다. 그리고 화해 전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이 전통신은 그 현재 어떤 문화생활을 생각하면은 옛날 전통신 디자인이 안 나옵니다. 옛날의 그 문화생활, 어떤 그 그때의 문화생활을 깊이 파고들어서 내 온 정신을 갖다다 쏟아야 돼요. 그때 사대부 집안에서 어떤 배설아치들이 어떤 그 복식을 하고 다녔고 그 당시에 어떤 신을 신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헌이고 뭐고 상당히 많이 보고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 있게 찾아서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내서 패턴을 내고 이렇게 신을 만들게 하죠. 화해는 재료 구입도 어렵고 만드는 과정도 까다롭다. 한 켤레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달.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작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접착제로 밥풀을 사용하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다. 손때 묻고 다 다른 도구들에서 그의 오랜 고집이 느껴지는데 그는 왜 전통 방식으로 고집하는 걸까? 옛날 방식대로 신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의 그 이 현대화 기계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가정으로 신을 만들면은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화라는 게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전승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는 전통 방식의 운행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닦여진 숙련된 기술과 전통이 만나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해. 그의 인내와 정성, 그리고 땀과 열정이 더해져 빛을 발한다. 우리 옷의 고유한 자태와 맵시를 마무리하는 신. 선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엔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있다. 조상들의 혼과 정신이 안혜표 선생의 손에서 이어져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 우리 전통 신발에 대해서 봤는데 새로운 우리들 지금 오늘날 신는 신발도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 거에 색깔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한번 신어보고 싶고. 네,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신발, 그림, 종 같은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전통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보급해 나가는 것이 안혜표 선생의 과제다.
지난 40여 년 외로웠지만 꿋꿋이 걸어온 장인의 길. 이제 그 길을 그의 아들이 걸어간다. 아버지의 화훼 기술을 전수받아 우리 전통신의 맥을 4대째 이어가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오니까 그걸 이제 보고서 많이 배울 게 많았어요. 그리고 존경스럽고. 지금 아버님한테 배운 기술들을 원형 그대로 변형되지 않게끔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현대에 맞게끔 뭐 하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공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발전 나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는 바란다. 조상의 얼과 혼이 깃든 이 화해가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간직되기를. 그리고 그는 약속한다. 혼을 다해 그 맥을 이어갈 것을. 저는 이 화해의 이 신을 그 조상들의 혼이라 생각합니다. 3대째 이어지면은 앞으로 4대째 이어갈 것이고 대대손손 이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내지 못한 그런 신들을 좀 더 연구해서 저는 혼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다. 그래서 안혜표 선생은 이 시대의 장인이다. 그의 혼과 정신은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힘이 될 것이다.